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라는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대한 세상에 이런 법률 조항이 있습니까? 사소한 민법 조항도 이다 아니다입니다. 너가 이런 이런 법률을 위반하면은 벌금에 처한다. 이런 이런 경우에는 아니다. 이다 아니다. 시비를 가리는 거지 지향한다. 그건 운동권 선언문 아니에요? 그런 걸 대한민국 법률 안으로 대통령 안으로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어느 누구 하나도 야 법률 용어라도 쓰라라고 한 소리를 한도 안 했어요. 아마 제가 처음 하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지방 분권을 지향한다라고 하는데 그 개정안 90몇 조에 보면은 지방 분권 부분을 또 다시 지방의 주민들은 주권을 또 가져요. 글쎄, 그러니까 국민 주권하고 주민 주권하고 충돌합니다. 글쎄요. 그러면은 이렇게도 있어요. 이중 구조야, 얘들. 광주시의 주민과 대한민국의 국민이 충돌합니다. 예, 그 이중 구조로 돼. 그 다음에 충돌 구조로. 대전, 충청남도 주민과 서울 경상북도 주민의 주권이 또 충돌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개 걸레로 만들라 그랬던 거예요. 그 헌법 개헌 소동이.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거거든. 뭐냐면 지금 제가 잠깐 뒤져보니까 캘리포니아 인구가 한 4천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카운티별로 버로별로 그러면 뭐 입법권 주고 그걸 하나의 거의 소국가로 인정해? 그게 미국이에요? 아, no, never. 그럼 캘리포니아 깨지는 거요. 미국도 깨지는 거고. 근데 여기는 정권을 잡았다는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청와대가 주도를 해서 지향한다는 용수. 이따우 나라를 개걸레로 해체하려는 거를 개헌이란 이름으로 하고 지방분권이라고 멋있게 이름 달아가지고. 아 그럼 차라리 국민분권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국가 하자고요. 나도 백모공화국 대통령 할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정도의 국가적인 체계는 조선시대도 이런 엉뚱한 짓거리는 안 했어요. 글쎄. 그러니까 이건 참 의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97조에 뭘 넣었냐면은 이런 것들을 싹 전부 지방은 지방위원회, 지방완장차는 그것까지 다 만들어 놓고 97조에는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위원회를 둔다. 대통령이 의장입니다. 소비에트 의장이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방과 지방 주민, 지방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 다 충돌하고 갈등하고 서로 님비하고 서로 자기 것 주장하도록 다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정권을 쥐고 갑니다. 평양하고 같은 겁니다. 그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개헌하는 소연방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런 식으로 연방 비슷하게 분권 사실상 연방에 서로 분절적인 연방 체제를 만들고 약화시키는 약화시키고 해체하고 북한과 대연방을 맺어서 소위 대한민국 연방 북한식의 연방제로 간다라는 의심과 명백한 논리적인 기길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가의 정부와 대통령과 집권당이 국가를 끌고서 자살을로 가는 이제 그 이제 막 절벽으로 막 뛰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이미 뭐, 검증된 그 코스는 이미 검증된 자살이잖아요. 근데 소비에트든 그렇죠. 마오든 뭐든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뭐 좀 작게 이야기하면은 경성 국가주의. 그 다음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전체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자칫 참 좋은 우리 배를 만들고 또 갈아타고 바꾸고 해서 소위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유로운 개인을 만들고 하는 그리고 또 굉장히 높은 상상력으로 한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새로운 문명의 핵심 지역에 또 핵심 국가로 발돋움해서 나간 소위 그건 우리 해양 문명의 편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놓고 자꾸 대륙으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 뭐 남북 철도 연계하겠다. 그다음에 유엔사가 막았잖아요. 유엔사. 막을 수밖에 없죠. 그 뭐 몇 번 저 다른 이야기도 했지만은 동해안에서 지금 신의주로 가는 그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 저 녹둔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남쪽으로는 동해안선인데 그거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평양의 모든 군사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거 다 보상하고 그거 다 동해안선으로? 동해안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태용호 공사도 그런 말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신의주 선으로 뭐 해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뭐 하는데 그거 사실은 아마 절대 우리 국내와 국제사회가 허용할 수 없는 한도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네. 그리고 네. 아 물론 북한 핵이 명정하게 완벽한 완전한 저 비핵화가 되고 그 다음에 평양의 체제가 단순히 통일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중국 대만 관계 이상의 보통 국가화를 만들어지면은 가능한 일이죠.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철도에 필요한 중요한 전제 조건, 특히 체제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조건들은 하나도 이야기 안 하면서 철도만 놓겠다? 그러니까 오해받는 거는 야, 그 철도 만들어서 경유 주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해가 아니라 그게 지네죠. 아, 그럼 뭐. 아, 그 그러면 아우슈비츠인데 저게 국가가 정상 국가가 그렇죠. 아닌데 거기에 대한 어떤 종류의 정상화에 관한 생각이나 도덕적인 판단 다 포기하고 그냥 물질만 다 통하게 해서 더 도와줘서 계속 영속시키겠다 이 계산이 되보니까 네.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가 아니라 그게 지네지. 그렇죠. 우리도 네. 지금 사실 참 그럼요. 좀 낮은 수준의 지식으로 망상 환상을 갖는데 그거하고 들려서 부연해서 하나 설명도 해줘야 될 게 개성공단 그래요. 개성에서 해주까지 군사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럴싸한 이야기죠. 그런데 개성공단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번에 노예노동 노예노동 이야기 했죠. 네. 내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렇든 저렇든 자칭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의 문제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칭다오의 중국의 노동자가 아무런 전문 지식 없이 중고등학교만 나와서 단순 노동을 해도 500불은 가져갑니다. 500불 정도 받을 거예요. 4, 500불 정도. 우리가 맞아요. 개성공단 폐쇄하기 전에 우리가 들어간 비용이 100불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거 5분의 1입니다. 문제는 그거보다 더 심각하지.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자칭 민주화를 했다. 그 다음에 민주화 세력이다. 민주화 정통론이다. 우리가 집권해야 되라고 그러면서 산업화 세력을 무슨 마치 도둑놈으로 몰고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사고에서 전태일 분신 뭐 그것도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그렇게 자기를 구성하고 진보를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개성공단에 100불이 들어가면은 100불이 다 들어가서 북한 동포가 다 들어가면 나 찬성하겠어요. 100불이라도. 근데 한 25불 가져갈걸? 30불? 그렇죠. 많아요. 네. 그 김정은이가 그 독재 정권 네. 마 네. 우리가 뭐 저기 벤츠 타고 네. 뭐 하고 온갖 소위 인류사에서 보기 힘든 네. 그 말하자면 호사생활 생활과 또 이 인민들을 노예를 만들기 위한 공포 정치를 유지하는 김정은 저기 저 권력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네. 70%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통치 자금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노예 노동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치 자금이거든요. 그렇죠. 공산주의 또 그다음에 중간에 간부들한테 좀 바쳐야죠. 그렇죠. 몸도 바쳐야 되고. 아마 뭐 그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자기들끼리 자, 예. 그런 내용을 알면서 눈을 감는 이게 진보야. 그게 진보야? 그게 진보예요. 나는 그건 반동이고 이거 역사에 네. 말하자면은 큰 악마 밑에 붙어서 부역하는 좀비입니다. 그건 내가 정치적인 네이밍도 하기 싫어요. 저게 어떻게 무슨 뭐 보수 진보 좌우 이것도 아니에요. 싸워 있죠. 근데 대한민국이 분명히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주물락거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골 때리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상식상 우리가 예. 아마 조선조의 왕조 시대 때 사는 상식도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게 망상이라고 한 말은 참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요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저기 그 여론몰이나 이제 여론 조작 혹은 여론몰이를 통해서 적폐청산이라는 슬로건을 걸고서 지금 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촛불 예찬하고. 예예. 근데 지금 상황이 여론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우리? 뭐 대개는 내가 아니라 그냥 네. 그 평론가들은 올해 안에 네. 30% 찍고 네. 내년 초에 20%대로 늘어갈 겁니다. 아, 축하합니다. 뭐 축하합니다. 어떤 네. 경우에는 뭐 30, 40 이야기는 이미 40대 초반의 박수권에 들어왔어요. 예, 예. 한 달 넘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일부 이제 갤럽이나 좀 하는 데는 50대 초반, 40대 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예. 지금 또 두 개의 요소가 있죠. 제3차 정상회담 지금 저 평양에 특사들이 예, 갔죠.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예. 이제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유엔 총회에서 예. 아마 또 저기 아마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문재인까지 이제 끼어 들어가 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반짝 올라갈 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올라갈 거예요. 이제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엇박자가 나갔고 그게 10월 달인데 네, 10월 달에 그 엇박자가 워낙 나 있다고. 뭐 하여튼 저 지금 청와대의 지금 소위 권부의 실세들은 그걸 아마 지금 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또 오퍼레이트 할 거고 그렇게 또 만들어 갈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계기는 네. 아마 미국의 그 중간선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중간선거가 미중관계, 남북관계, 그 다음에 미국관계 미국과 우리 관계 이 모든 이 복합 방정식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요소 중에 하나고 예. 그때부터 예. 본격적으로 말하자면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국제정치적 게임이 시작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다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 과정에서 네. 가장 멀쭘한 혹은 어제 말씀하셨듯이 미국 소위 강대국의 이 슈팅인지 폰지 네. 그게 사선에 들어가 있는 문재인 정권이 직격탄을 맞을지 아니면은 연기를 맞을지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곤란 지경에 처할 거고 연말에 군사적인 긴장도가 올라갈 겁니다. 이미 예고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야 공군 저 연합 훈련 작년 연말에 공군 연합 훈련은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꼼짝 못하는 세계의 훈련이었습니다. 예, 예. 말하자면 5세대 전폭기 전투기 26대가 예. 이 한반도를 축으로 해서 이 반경 한 3,000km, 4,000km를 전체를 다 훑어보고 다 예. 연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은 또 연말에 뭐 작년에 김정은이가 거기서 겁 먹고 이럴 초에 우리가 미국과 대화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양순한 메시지 보내고 우리 정부가 평창 올림픽에 초청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평화 무드를 입국을 가지고 있는데 1년 동안에 해피데이가 그때 끝날 것 같아요. 끝나게 되죠. 네. 네. 경제 여건도 뭐 만만치 않을 거고. 만만치 않아요. 네. 경제 여건 계속 나빠질 거예요. 네. 일단 기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용기를 잃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정신적인 그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업이나 장사에선. 마지막에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예. 예. 사법부를 우리가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지 않고 정말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실력을 다 검증을 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을 시키고 그건 대통령이 권력이든 혹은 예. 군중이든 예.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는 가급적이면은 소위 정의의 추를 예.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사법권입니다. 예, 이게 그렇죠. 근대 정치에서 가장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공화국의 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의 예, 최후의 보루죠. 보루인데 불행히도 지금 사법의 정치화가
도를 넘었습니다. 특정 정치 성향의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조인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하고 차지했죠. 그 사법부를 장악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사법부에 예. 지금 우리 탄핵 사태, 그러니까 소위 예. 말하자면은 최순실 게이트부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보면은 대한민국의 법률이 특히 검사와 판사가 과연 역사에 예? 과연 이 시대 이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중요한 판결을 했거나 중요한 기소를 했거나 하는 사람들, 저는 나는커녕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 그럼요. 결코 그러니까 참 충실하고 엄정하고 양심이 있는 법률가로 남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이게 큰 변화가 올 텐데 이대로 못 가니까 그 변화가 올 때 사법부 숙정 작업이 거의 안팎에서 한꺼번에 일어날 거예요. 이게 또 해야 된다고? 또 칼을 내야 되는. 네? 한, 방법이 없죠. 방법은 없어. 그렇게 그렇게 가버렸다고. 그런데 네. 어쨌든 판사들이 스스로 그렇게 지금 이제 내가 어? 대한민국이 네. 말하면 절벽을 강행하고 있는 네. 요소가 어? 적폐청산을 위한 수단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네. 법률가와 민주주의가 평상적으로 최후의 보루로 잘 흘러갈 수 있는 요소는 언론하고 사법입니다. 근데 둘 다 언론은 지성으로 망가졌잖아. 지성이 둘 다 망가졌기 지성의 때문에. 와치독이고 사법은 양심의 그 와치독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권력에 의해서 권력이 제압한 게 아니라 그 알량한 그 양심을 버린 거죠. 예, 언론은 뭐 조중동부터 해서 메이저 언론 언론이 그 스스로 자살해 버린 거라서. 그러니까 언론도 자살, 사법부도 예. 자살. 그러니까 예, 사법부 예. 사법부에도 양식 있는 판사들이 있고 검사들이 존재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것을 교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은 없어요. 현재 없어져 버렸지. 대통령이 셀렉터하니까. 예. 뭐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절벽을 가는데 문제는 마지막으로 결론. 이런 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5천만이 어쨌든 우리가 5년 동안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일렉티드 됐기 때문에 소위 선출된 독재를 하고 지금 절벽을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게 다 우리가 지금 체인으로 같이 걸어가야 되느냐. 어느 순간에 이 체인을 끊느냐. 아, 저는,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게 그... 그 체인을 끊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라는 게 잘못 갔을 때에 자기 스스로 밸런싱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거나 그릇된 방향으로 갔을 때 스스로 체크해서 자기 제어를 할 수 있고 그 수정되는 그 내부 그 다이내믹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것 때부터 그거가 사실은 없어진 거예요. 탄핵 소동 때부터 예. 없어져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1년 반 동안 아예 체계적으로 그게 작살났고 예.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자기를 수정하고 가다듬을 수 있는 시스템의 요소가 없다고요. 예. 그 뭐 야당도 완전히 관리되고 있는 야당으로 보이고 예.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예. 저건 관리되고 있는 거다. 그다음에 뭐 조중동 같은 메이저 언론도 그렇고 각계 무슨 아카데미의 학자들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좋게 가지기가 어렵죠. 그걸 시나리오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 저 그 체인이 끊는 그 네. 해체 권력이 절벽으로 향해서 5천만 원 끊고 가는데 지금 끊고 가려고 하는데도 참 힘이 들어요. 이제 50% 되죠. 이하로 이제 떨어졌고 네, 그러면 내부 균열이 오지. 첫째는 상층부의 권력 말하자면 핵심부의 노선투쟁 내부 균열. 근데 우리가 노선투쟁이 아니고 이건 아마 인간적인 싸움이 될 거예요. 1차적으로 징후가 나타난 거는 안희정 사태 또 뭐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음모론적인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이미 시작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최근에 내가 국제정치학자로서 미국 그의 소식, 뭐 알려진 소식이 아니라 예, 예, 예. 몇 가지 이제 정보를 보면은 평양에 지금 6.12 미국과 김정은의 회담 이후에 상당한 상층부의 균열 조짐이 아주 근본적인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예, 예, 예. 김정은은 이렇든 저렇든 한번 트럼프하고 해가지고 소위 동맹 변경 저기 시진핑이 의 뒤에서 장난치는 시진핑의 치마 폭에 숨는 것도 하지만은 미국과 담판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약간의 그 그러니까 김정은 쪽이 오히려 더 진취적이고 아 진취적이라기보다는 뭐 어. 자기가 자기 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로 네. 젊은 친구가 어. 올해 한번 어. 해보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생각합니다. 어, 나 갑자기 정은이 사랑하고 싶어. 그런데 두 번째 네. 그거 말고 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 며칠 전에 예. 그 김영철의 서신을 예. 받았다. 그래서 폼페이오 예. 가지 마라라고 예. 했을 때 다른 사인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예예. 예. 김정은의 사인, 김정은의 편지하고 김영철의 편지가 동시에 갔다란 가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 두 편지가 톤이 다르다. 톤이 다르다. 예, 김영철 쪽은 강경파고. 어, 뭐 좀 해줘. 이거 어, 안 해주면 우리 끊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개기는 거고. 개기는 거고. 어. 정은이는 이제 나긋나긋해. 어, 나긋나긋해. 해서 열심히 합계 한번 와서 또 협의해보자. 라고 하는 아, 이야기가. 반쪽아 들렸네. 두 가지. 아니, 저거들은 네. 이제 막 평양의 네. 뭐 일치된 권력인데 합의된 네. 전술적인 기만작전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정말 그것이 이 균열되는 조짐일 수도 있고 자, 남북이 공이 지금 아주 말하자면은 망상에 지금 말하자면 끝에 와요 끝에 와 있는 거죠 망상의 라스트 챕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모험을 네. 지나서 망상의 네. 모험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 상황을 가니까 같이 지지하고 같이 참모들도 이게 좀 위험스럽고 어? 네. 뭐 우리 국정원에 저기 뭐야 저 모든 살림다 담당하고 가는 사람이 사반됐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얼마나 위험하면 사표를 쓰겠냐고.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인 변화는 예. 마지막에는 저변의 밑의 변화가 종지부를 찍지만은 그 시작은 작은 징조들이에요. 작은 징조 예, 작은, 위에 작은 징조 예? 힘 있는 자들의 예. 다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 아마 지금 남북한 공이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그 중요한 구조를 틈을 좀 예, 예. 균열을 내놓기 때문에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 뭐 우리 국민 전체하고 권력을 잡은 모험주의자들하고의 연계의 고리가 툭 끊어져서 그들만이 질병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예. 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 또 북한 중국 또 대한민국 이 어떤 식으로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너무 비유적이고 언유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좀 천기, 구체적으로 천기누설이 좀 있어서 천기누설도 좀 있고 그래서 같이 한번 그 언유 속에 숨은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저기 우리 예. 조 교수님 저는 굉장히 그 제도권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예. 홍준표도 뭐 김무성이도 유승민 아 아니 거의, 아니, 나는 거의 그, 인간으로 안 보기 아니, 때문에 아니 그거는 나 어? 개인적으로 조중동이나 그러니까 그런 아니, 얘기 하시면 근데 몰라 다음에는 좀 입장을 좀 정리해서 오세요. 아니 그거는 뭐 저기 내하고 사투를 할 거야 예예 자 감사합니다 예이 예. 이야기는 곧 전에서 끊어버리죠.